목요일 일상 누워서 유튜브 보는 중입니다. 빡세다 빡세. 잠시만요. 9시 네, 11분 정도 됐을 때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허리가 좀 아파. 아 큰일이네. 그래도 뭐 할 건 해야 되니까. 저는 직업이 역도 선수이기 때문에 네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오늘 금요일 오전 훈련 출발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쓰고 있는 장요근 마사지 하는 그 브릿지 히어로님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히어로. 야 이거 아빠도 줘야겠다. 아빠도. 정말 감사합니다. 오후 중량을 위한 오전 훈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금요일 오후 훈련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이렇게 잡고 조금 중량에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네, 금요일 오후 훈련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쨍.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오늘 하이클린 125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네, 주유하고 이제 집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집에 가서 봐요. 네. 형제. 형제 아무도 없나? 아무도 없네? 갸꿀? 그럼 뭐지? 그럼 뭐다 여러분? 그럼 뭐다? 레지국밥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레지국밥 스테이션 롤토체스 하면서 레지국밥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네 아우 레지국밥 스테이션 감사합니다. 갸꿀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형제가 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림을 네 성훈이 지금 아빠 그렸는데 형제가 보는 아빠는 네 뼈다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옆에 작은 게 이거 형천이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금박이라서 가족들과 네 청도로 네 풀빌라 네 놀러 가고 있습니다. 네 때는 저기 때는 집중해야지. 때는 1970년 속초공항이야. 들어봤어 속초공항? 너무 재밌다. 안 들어도 벌써 재밌다. 숙소 들어가기 전에 장을 좀 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로마트 스테이션 감사합니다. 짜잔. 역도 선수 출신 와이프. 하나, 둘, 셋. 네. 한 14kg 정도는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1등급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색깔이 이렇다고? 한번 있으세요. 안녕. 안녕. 아, 맞겠다. 형천 안녕. 안녕. 자연과 함께하는 청도 더 폴의 풀빌라 광고 아닙니다. 네. 여기에 단점 똥 냄새가 이빨이 난다. 순간 형천이가 똥 싼 줄 알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자연에서 나는 똥 냄새 조금 더 구수한고 살짝 신맛이 있어. 그 자연에서 나는 산미라고 해야 되나? 우리 아메리카노 먹을 때 살짝 산미, 구수한 산미 있죠? 우와, 이거 봐. 그게 똥 냄새. 네, 여기다. 여기. 우와, 뭐야? 홍수도 있습니다. 홍수. 어이, 전부터 내가 밀었네 이거. 운전은 초보여가지고. 네. 미용수 3만원, 술 2만원, 네. 애기 만원 해서 6만원이요. 아, 네네. 조심, 조심. 어? 수영다! 우리 3층도 한번 가보자. 응? 3층. 어? 봐봐. 우와. 짐 나중에 해. 뭐? 네, 이제 한번 수영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수영 스테이션 감사합니다. 잠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수. 잠수 시간 한번 재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1분? 아, 네 이제 다 놀고 집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 좋다 오늘도. 야. 놀아 놀아. 예? 집에 도착. 잘 자요. 네, 이거를 주고 가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